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환태평양 주산대 브레고리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뉴질랜드, 통가, 바누아투, 필리핀 등에서 계속되는 강진들이 발생 중이고, 동서의 균형을 잡는 지진들이 지금 미국 USGS를 보시면 조금 전에 캘리포니아의 벨던 지역에서 규모 4.3의 강진, 그리고 몇분 전에도 역시 이 캘리포니아의 벨던 지역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살바도르, 이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에서도 5.1의 강진이 어제 발생을 했고요. 과테말라에서도 4.5의 강진.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USGS를 보시면 이게 3월 1일부터 현재 4월 5일 오전 11시까지의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 중미와 북미 지역에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많은 지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그때 오리건이었죠. 보시면은 여기 이 3월 27일 오리건 포트오퍼드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들을 이 지진 말고도 계속해서 지금 지진들이 오리건주와 이 LA 지역, 샌프란시스코, 중미, 매우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